사랑엔 국경이 없다.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다. 끝났니? 예. 아, 앉아.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더라? 304쪽이요. 선생님이 읽어볼게. 말하자면 나의 흉중에도 실록이요. 나의 안전에도 실록이다. 주객일체. 무장무해. 이러한 때 나는 모든 것을 잊고 또 모든 것을 가진 듯이 행복스럽고 또한 무한한 풍부한 유월과 평화가 있을 따름이다. 미안한데 선생님이 두통이 너무 심해서 계속 못하겠어. 오늘 못한 수업은 니들이 편한 자율학습 시간에 잡아서 보충해 줄 테니까 자습들 할래? 네. 네. 그래. 선생님 양호실에 있을 테니까 무슨 일 있으면 그쪽으로 와. 네. 바보같이 창피 죽겠네 정말. 들어와. 어디가 아픈데? 가슴이요. 가슴? 가슴이 어떻게 아픈데? 자꾸 심하게 벌렁벌렁 뛰고요. 어떨 땐 숨이 멎을 것 같이 호흡이 아프고요. 밤엔 잠도 안 와요. 입맛도 통 없고요. 책을 펴도 한 사람 얼굴만 생각나고. 어떻게 하면 좋죠 선생님? 이게 죽을 병 맞죠? 꼭 죽을 것만 같아요 선생님. 너 수업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거지? 5분만 쉬었다가. 두통은 좀 괜찮아요? 나하고 있는 게 그렇게 어색해요? 장비 왜 오늘도 안 나와? 어제 집에 안 들어왔어요. 장비 무슨 일 있어? 아니요. 자식이 사춘기인가 봐요. 보고 싶었어요. 한 달 내내 많이, 참 많이 생각했어요. 교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마음이 달라지진 않아요. 나 그냥 계속 천연 씨 좋아하면 안 돼요? 먼저 할게. 야! PC방 가자, PC방! 집에 가니? 아니요, 아르바이트 가요. 아르바이트? 라이브 카페에서 피아노 연주해요. 와줄래요? 오늘 처음인데.
글쎄. 손님 유치하면 돈을 더 받기로 돼 있어서 그래요. 다른 뜻 없어요. 내일 보자.